그래서 세로비는 D에 10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먼저 문장 카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봤네요. 오케이. 아, 그렇죠. 뭘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래요. 그래서 넌 포크를 원하니? Do you want a fork? 그랬더니? Yes, I do. 그다음? Do you want a knife? 그랬더니? Yes, I do. I want 응? a knife. I want a knife. 그다음에 또? Do you want Do you want 뭐였더라? a plate? Okay,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그랬더니? No, I don't. I want Do you want a plate? 라고 물었는데, No, I don't. 라고 그랬고, I want a plate. 하겠어? 뭐라고? I want a bowl. Want a ball.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는 말이 보이네요. 너는 포크를 원하니가 뭐다? Do you want a fork가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는 말이 왜 되느냐는 제일 중요한 얘부터 봐야 되겠죠? 얘 뜻이 뭐예요? 원하니입니까? 원하다겠죠. 원하니가 아니고요. 원하다. 무슨 시예요? 내가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하다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라 그랬어요. 뭐, 이유는 너는 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두가 숨어 있다 했죠. Do you want 말고, you want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원한다야,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여기에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죠. 예. 아니, 거기 선생님이 다 보여줬고 쓰기 연습을 해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맞게 적어야지. 물론 크가 C도 되고 K도 되고 CK도 크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소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쭉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 소리를 나는 걸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단어에 맞는 걸 적으라는 거야. C를 적어도 맞게 해주고 K를 적어도 맞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Do you want의 뜻은 너는 원하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k의 뜻은 당연히 포크고 무슨 C예요? 그렇죠. 무언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이와 같이 이름씨인데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이와 같이 뭐라는 뜻에 하나란 뜻에 어를 써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셀수 있는데도 한 개인데도 어를 안 쓰면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우리말로 뭐 너는 포크를 원하니? 이런 뜻이지만 이걸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원하니? 하나의 포크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데 한 개면 꼭 그걸 문장 속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영어에서는. 오케이. 근데 원하냐고 물었는데 원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라 그러고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want a fork 대신 온 거죠. 그래, 나는 포크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want a fork가 하다시 덩어리니까 그렇죠. 모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두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칼을 원하니 하고 싶으니까 또 Do you want a knife? 그랬더니 원하니까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Yes, I want a knife.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여기서 다 말했는데. Yes,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원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Yes, I do. 라고만 해도 되는데,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칼을 가지고 싶다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 못했던 이 녀석 어떻게 읽고 뜻은 뭐였다? 접시. 접시죠. 접시가 플레이트입니다. 뭔가 판처럼 생긴 걸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평평한,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넌 접시를 원하니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했고? Do you want a plate? 했고, 이번에는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No, I don't. 라고 그러고, 이번엔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No, I don't. No, I don't plate입니까? No, I don't want a plate.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No, I don't want a plate.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접시를 원한다. I want a plate. I want a plate. 난 접시를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a plate. Don't는 뭐의 줄임말이야? Do not의 줄임말이고, not은 뭐 하려고 왔어, 이 문장에?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왔고, 이 do는 어디서 나타났어, 갑자기? want 속에 숨어 있었겠지. 네. not하고 합쳐질 not이 왔으니까 마중 나왔네. 됐습니까? 나랑 같이 합치셔서 don't 만들자,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plate를 원하는 게 아니었고, 뭐를 원하는 거였다? I want a bowl. 뭐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했던 단어들과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하다는 뭐던가요? want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생일날 선물을 원해. I want a... 맞든 틀리든 읽는 거라 했죠? On my 그렇지. present. I want a present on my birthday. 그렇죠?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는 뭐였더라? plate. 무슨 시예요? 이름 시 무엇이죠? plate.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 잘 읽었어. 얘는 slice. 뭐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ice. 그럼 앞에 뭐 붙었어? ice가 붙었으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sl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크는 당연히 fork죠. fork. 자,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건 어떻게 읽을까? pork. p는 p답게 소리 나니까 얘는 pork. pork. f는 f답게 f 소리 나니까 fork. fork. pork. fork. pork. 자, 얘는 돼지고기야. 그렇습니까? Do you want a pork? 하면 넌 돼지고기를 원하니? 하니까 안 되고요. Do you? 그러니까 P가 내는 P 소리와 F가 내는 F 소리는 구분해서 발음해줘야 돼. 너는 돼지고기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실수 안 하려면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칼과 포크를 이용해서 나의 스테이크를 잘랐다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cut my steak with bread. Knife and fork. 그렇죠. 얘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알려준다. With. 자,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the나 s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wi가 we, th가 with.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fork.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칼은 뭐였더라? knife. 쓰기 좀 까다로운데 한번 써볼까요? A가 아니고 E야. 자,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건너집에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소리 안 나고 할 일 없으니까 얘한테 뭐 한다 그랬어? 이름이 뭔지 물어본다 했죠. 그렇죠? 얘 이름 뭐예요? I.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있어? I. 그래서 K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K는 소리 안 나고 N이 N.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냅니까? 아이, 내, 애 소리 난 게 아니고, 아이 소리 났다니까. 나이, 그 다음에 F가 F.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나이프가 됐다고요. 큰 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야. 됐습니까? 오케이. 나이프. 그래서 이 칼은 과일 자르는데 좋아. This knife is good for cutting for. 이거 잘 읽었어. Fruit. 아이가 소리가 안 나는 거야. Fruit가 아니고 Fruit. 네. N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속 깊은 그릇. Ball. 어떻게 쓰면 되죠? B-O-W-L. 그렇죠. Ball. 이렇게 쓰면 되죠. Ball. 오케이. 탐이 밥 네 그릇이나 먹었대. 탐, like it for balls of rice. 이건 이거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Tom ate four bowls of rice. 이거 또 읽어봐. 이거 해석이야, 해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숟가락은? 스푼. 너는 스푼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do you want a spoon? 하면 되겠고, S? P? K? O? O가 무슨 소리네? K? 그럼 스푼이야, 이게 스푼? 스푼이야, 스푼. 그럼 O? O가 무슨 소리네? 오 소리 나죠. 지금 네가 세럽이가 스펠링 외우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무슨 소 이게 다 합쳐서 스푼인데 얘는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냈을까를 생각 안 해서 그래. S가 S 됐고 P가 P 됐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스푼. O O가 U, N이 N 됐으니까 다 합치니까 뭐 됐어? 스푼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스프용 숟가락을 이용하세요. Use this sip spoon 이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험 치고 패드하세요.